안녕하세요, 보건직 공무원 여러분. 저는 와우에 대해서 한국사를 담당하는 현창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보건직 한국사 공무원 시험 예, 걱정되시죠? 쌤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자, 보건직 한국사의 특징에 대해 설명드리고 이제 공부 방식 등등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자 여러분들이 볼 보건직 공무원, 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사는 지방직 한국사와 문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달에 어, 지방직 공무원 시험인데 여러분들도 아마 6월달에 같은 어, 지방직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어, 여러분들이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첫 번째 어, 지방직 한국사 스타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지방직 한국사 문제는 어, 국가직에 비해서는 쉬워요 쉽습니다 어, 그래서 대개는 단순한 사실을 많이 알고 있으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대개 뭐 한국사를 뭐 깊이 이해할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저희들은 뭐 객관식 시험 아니겠습니까? 네 개의 질문 중에서 하나를 제대로 골라낼 수 있는 그런 팩트 위주의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치 역사학자처럼 공부할 필요는 없고요. 주로 이제 수업 시간에 쌤이 시험에 나올 것들을 이제 말해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 수업을 잘 듣고 쌤이 어, 하라는 거에 주로 공부하면 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는 이제 그 시험은 어, 공무원 시험이죠. 그래서 일개 뭐 대학교나 뭐 고등학교 중간고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올 내용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략 8, 90%는 정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샘을 믿고 하란들 하면 점수는 뭐 쉽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는 시험은 지방직 한국사와 동일한 시험입니다.가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 시기에 집중하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지방직 한국사 문제를 분석해 보면은 20문제 중에서 대략 한 18문제가 거의 시기를 묻는 문제가 되겠어요. 역사를 이제 시간의 학문이라 부르죠. 그래서 대개 문제가 보면은 이, 이 사료 사료를 던져주고 이 사료에 해당되는 왕이 누구냐 이왕이 업적이 뭐 1, 2, 3, 4 지문 4개 중에서 어떤거냐를 고르 문제 됐고 또는 이제 이 사료를 던져주면서 대개 이제 지방한국사가 사료가 많이 나옵니다 사료를 던져주면서 이 사료가 사료에 해당되는 시기가 어느 국가인가 아니면 이제 고려 전기인가 아니면 뭐 조선 후기인가 이렇게 시기를 묻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들이 시기를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은 이제 쌤이 딱딱 대기 수업 시간에 어, 시기별로 이렇게 수업을 해주거든요. 그걸 이제 믿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에 집중해라. 자세 번째, 자 지방직 한국사 즉 여러분들이 볼 보건직 한국사의 특징은 정치사와 문화사의 비중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사가 영역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개 영역인데 거의 경제 사회는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정치사와 문화사에 문제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한 대략 한 20문제가 있다면은 거의 한 13문제 정도, 13문제 정도 이상이 정치 문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쌤도 수업 시간에 정치사와 문화사를 많이 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음. 뭐 아주 간략하게 지방직, 보건직, 어, 어, 공무원 한국사의 특징을 말씀드렸는데 어, 여러분들은 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대개 이제 공무원 시험이 이제 경쟁률이 높고 높고 뭐 이렇게 오랫동안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특히 이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예, 어, 저희 엔, 와우에 대해 커리큘럼을 잘 따라오시면 충분히 원하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인 백점을 맞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쌤을 꼭 믿어주길 바라겠고요. 저희들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